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 배그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와 이지음 인근에서 반격 작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르키입니다. 파괴된 러시아군의 T-80 BVM 전차와 MT-LB T-90 전차입니다. 하르키입니다. 이곳에서 폭격이 있었습니다. 크로마토르스크입니다. 이곳에서는 강력한 폭발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포파스나입니다. 러시아 공군은 포파스나에 대한 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곳에 폭탄을 투하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기지를 파괴시켰습니다. 마리오폴입니다. 마리오폴에서 행정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오폴에서 러시아어로 적힌 표지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오폴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의 모습입니다. 폭격으로 인해 검은 연기가 발생된 모습입니다. 폭격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창고를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S-19 우스타 S를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현재 이용 중인 M777 곡사포입니다. 미국이 지원한 곡사포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5 공수여단은 러시아 탱크를 ATGM을 통하여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전쟁의 데드라인을 9월로 잡았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까지 완전히 전쟁이 종전된 시기는 9월 2일로 러시아는 이 9월 2일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일본 총리와 장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총동원령을 선포하게 될 경우 진짜 러시아가 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하마스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초대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나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근데 하마스 대표단을 초대하고 사과를 한 것이어서 어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실시하고 140명의 자산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독일과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독일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우호가기로 전환시켰다고 합니다. 독일은 PGH 2040문 중 7문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